저희는 OBS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오후 2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연결된 전화들 얘기 나누면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수고하십니다. 네, 우리 아버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 73세예요. 73세세요? 예, 네.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 잘 됐고요, 아버님. 예. 예, 지금 저희 앞에 원장님이 나와 계신데 원장님이 아마 아버님 증상 몇 가지 좀 여쭤보실 거예요. 예, 그거 예. 먼저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 저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오래전서부터 그 허리 그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요. 네. 그래갖고서 이제 제가 이번이 이제 우리 수술을 하냐고 병원 생활을 한 10일 이상 저 침대 생활을 하고 내려오니까 네. 다리가 상당히 그냥 그 오금이 땡긴다거나 아이고. 저리거나 네. 그래갖고서 지금 뭐 걸음을 한 5분 이상도 못 걸어요. 다리가 아파갖고 네. 그래갖고서 그걸 뭐 어떤 치료를 해야 좀 걸음을 걸을 수 있나 해서 전화를 네네. 아버님 그 저기 위 수술 받기 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에도 뭐 아프긴 아팠는데 네. 그렇게 뭐 조금씩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뭐하고 하니까 네. 덜 했는데 네네네. 그 병원 생활을 제가 위 때문에 4월달부터 8월달까지 병원을 3번이나 아, 예. 좀 길게 계셨군요. 네네. 절개 수술 한번 하고 그래갖고. 네네네. 아~ 그래, 병원에서 이제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이 퇴원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뭐 전신 마취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유. 침대 생활을 하고 뭐 하고 했더니, 아유, 운동도 이제 병원도 제대로 못 하고, 걷지도 못 하고 그랬더니 집이 오니까. 네. 2층 집 사는데 아래층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걸으면 네네네. 그 장단지 거기가 땡겨갖고서 걸으면 못 걷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버님 저기 협착증에 대한 검사를 받으신 건 좀 몇 년 됐나요? 뭐 검사는 뭐 이렇게 받아보면은 뭐 전부 다 그냥 뭐 그냥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네네. 그러고 하면서 뭐 병원서 뭐 이제 어떤 일은 뭐 풍선 확장 수리니 뭐 황색 인대 제거 수리니 네네. 차단 수리니 네. 뭐 네네,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얘기를 하면서 예예 예.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운동으로 하면 그냥 했는데 이번 수술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지금은 뭐 이제 5분도 못 걷었어요, 다리가. 예, 예. 그 아버님, 그 이제 아버님의 척추 질환이 뭐 이번에 이런 치료 기간 동안 뭐 갑자기 나빠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오래됐어요, 아픈 네,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위와 관련한 수술도 받고 병원 생활 좀 오래 하시다 보면 전신적인 이제 몸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네. 이제 그로 인해서 좀 증상이 조금 심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버님. 예, 예. 그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1단계 보존적인 치료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네. 아버님은 이제 위를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약을 뭐 함부로 많이 드시기는 힘드실 거고요. 이럴 때는 예 물론 당연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 자체가 힘드시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가까운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요. 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네. 좀 몇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주사 치료가 생각보다 꽤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버님이 위 치료 전에는 그래도 운동도 하시고 잘 좀 지내셨다고 하시니까 네. 그 상태로 돌이키는 데에 네. 지금 2단계에서는 그런 신경주사 치료가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아버님. 예, 그래서 예. 꼭 주변에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가셔서 그런 예, 예.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일단 예.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좋았던 게 쭉 누적돼서 조금 더 이제 악화가 된 그런 상황이 그쵸. 아닌가, 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런 부분은 지금 1단계 치료는 이제는 좀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됐고 2단계 치료법 중에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법들 네.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아버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또 얼마나 지금 허리가 안 좋아졌는지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부터 먼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신경차단술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 남편이 이 주사치료법이에요. 간단하게 받았는데 네. 효과를 많이 봤었거든요. 아. 저도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올해 80. 아, 80대. 지금 80살이 되셨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김욱화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물어보시는 거 답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요, 허리. 뭐, 옛날에 사진 찍어보면 뭐, 협착증이라고 하던데. 네. 허리만 아프세요, 아버님? 예, 네, 허리만 아프고. 네. 허리 등사선끼 끼 있는데, 그 옆에 근육 있죠, 근육. 네. 근육 거기 제일 처음에 아플 때 근육 커서 아팠어. 네네네. 그러니까 근육 그거는 뭐 침이나 맞고 하면 낫겠나 생각하고 그래 있었지만 아이 거기 차츰차츰 끼인들 건네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그래 이제 걸음 떠매 걸음아 그 근육 거기 딱딱 맞이사 그런 거기가 더 힘들고 아버님 그 저기 걸으실 때 그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아프세요? 예 다리가 지금 힘이 많이 없는 택이죠. 힘이 없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 네네. 그래, 아버님 그 이거 저기 다리도 허리만 구부리지만 하지만은 네 다리도 지금 장기인데 많이 구부러지는 택이라. 아버님 그 저기 걸으실 때 좀 구부정하고 걸으세요? 그러면 아 예. 지금 영 허리는 뭐 구불렁하니까. 예예. 아버님 혹시 이게 증상 기간이 좀 긴가요? 한 몇 년 되셨어요? 허리 아픈 데는 해수는 한 3년 됐는가? 3년 정도요. 아 네.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아버님 그 혹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예, 네, 그, 전문의한테 가가지고. 네네. 그 사진 찍으니까 네. 협착증이라고 그래, 진단 내려가. 아버님, 그게 언제쯤이세요? 그 검사 받으신 지가? 거기, 한 2년 돼가지고 보네요. 그 정도 전에. 아버님, 혹시 그, 정밀 검사 우리 흔히 MRI라고 하는 그런 검사는 받지 않으셨고요? MRI 찍었죠 그때. 아, 그 당시에요. 오, 예. 치료를 좀 받으셨을 텐데 지금 예? 2년 전부터 꾸준히 좀 치료를 받으셨어요 치료를? 아니 그래 가지고 거기서 주사 맞으러 해가지고. 네네. 주사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두 대를 한번 맞았는데. 네. 그래 가지고 100원짜리 돈 많은 걸 팥으로 하나 등들이 붙여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들로 뭐, 집에 오니까, 집에 올다는 것까지는 굉장히 뭐 시원하고 기분 좋고, 이제, 네. 낫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막 한숨 자고 나 새벽날 때, 막, 구토가 찌어 올라오는데, 네네네. 구토로 꼬박 이틀 했죠. 아, 후토 증세가 하루가 가, 하루 만에 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뭐 구토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 그렇다 하니까 병원자리 돈만 한 거 붙여놓은 그거 퍼뜩 띠뿌라 그거 때문에 그렇다 해가 그거 뭐 띠뿌도 그렇고 뭐 그래가 한 이틀로 그 구토하고 나면 낭제는 뭐 일어서도 뭐 예. 아버님 그 지금 이제 그 당시에 받았던 치료라는 게 이제 신경 차단술이고요. 이게 이제 붙여놓은 것이란 게 이제
패치형의 진통제일 텐데요. 그 주사 치료나 진통제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제 구토해서 힘드신 건데 어쨌든 아버님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은 지금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로는 이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단계 치료를 좀 시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버님. 그래서 우선은 2년 전에 촬영한 영상을 들고 다른 좀 척추 전문 병원을 좀 몇 군데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 아버님의 증상 그리고 아버님의 그 지금 이제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을 본 다음에 2단계 중에 아버님한테 적절한 방법이 있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꼭 가까운 전문 병원을 좀 몇 군데를 좀 찾아가시고요. 그래야지 지금도 이게 구부정하게 걸으신다는데 다리도 쭉 펴고 허리도 쭉 펴고 제대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걸으실 수가 있으니까 아버님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아버님 입장에서는 지금 한 2년 전에 치료를 한번 받으셨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해오셨던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일단 보행 자체가 조금 많이 힘들어지셨고요. 더 늦어지면은 이제 더 어려워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이신 것 같아요. 더 늦지 않게 병원을 찾으셔서 이제는 1단계 그 보존적 치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의 치료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